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십이란 게 과연 무언가,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아마 어떤 사람의 뭐 통솔력, 혹은 지도력, 혹은 무슨 자질, 뭐 이런 단어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엇을 위한 통솔력이고 무엇을 위한 자질이라는 거죠.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리더든지 간에 그 리더가 있는, 속해 있는 그런 조직이 있겠죠. 집단이 있겠죠. 학교, 군대, 국가, 기업,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그 집단, 조직을 한 가지 공통된 목표로 같이 더불어 끌고 가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더불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 조직의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 그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직의 목적, 집단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죠. 학교 같으면은 무엇이 목적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목적이다. 그러겠죠. 군대 같으면은 아주 튼튼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뭐 이것이 목표가 되겠죠. 기업은 뭐가 목표가 됩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까? 예, 뭐 기업들마다 좀 다르겠죠. 기업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은 어디든지 간에 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구성원들이죠, 그죠? 그 구성원들하고 그 속에 있는 리더하고 같이 같은 곳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그것이 리더십이죠.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조직은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병원, 군대, 국가, 뭐 기업. 자, 그 목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 간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지점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가긴 가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지로 가면은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의 자질, 통솔력 혹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것,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죠.
함께 한다는 것과 그리고 같은 곳을 향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함께 한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우선 같은 곳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곳. 같은 곳이 무엇입니까? 목표 지점이 같다는 거죠. 가야 할 목적지가 같아야 하는 거죠. 가야 할 이유가 같다는 거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기로 하고 한 사람은 군대를 가기를 원한다. 목표 지점이 달리면 안 되는 거죠. 또 기업에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품에 좋은 것만 만들려고 하는 사람, 값이 싼 것만 만들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서로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같은 곳을 갈 수가 없죠. 결국 그러니까 같은 곳을 함께 간다는 것은 같은 곳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목표 지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지리적인 목표와 더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곳을 향해서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함께 한다는 거죠.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리더십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모티베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모티베이션. 우리 얘기로 하면은요, 우리말로 고치면은 동기부여 이쯤 됩니다. 리더십 얘기를 하면은 왜 동기부여 얘기를 먼저 하느냐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곳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곳을 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다. 자, 함께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반대는 뭡니까? 혼자죠. 예,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불어서 간다는 얘기죠. 함께 간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몸만 같이 간다. 예를 들어서 예, 학교를 가는데 혹은 병원을 가는데 혹은 군대를 가는데 혹은 같이 무엇을 만드는데 몸은 그렇게 함께 있는데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면 이거 함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함께가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같이 있지만은 마음은 따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함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함께라는 얘기는 몸은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겠고 목표 지점도 같은 곳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가더라도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같이 있는데 분명히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곳에 분명히 함께 있는데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떠올리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다른 것. 그런 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교도소가 어딘지 알죠? 감옥. 영어로 얘기하면 prison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전부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자기 그 사람들은 그게 갇히길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곳에 가두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교도관과 거기에 갇혀 있는 죄수는 분명히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목표는 뭐냐면은 아무 일 없이 형기를 마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그 교도관을 리더라고 합니까? 글쎄요. 그때의 교도관은 리더라고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관리자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것을 못하게 고치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고, 끌고 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리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죄수들과 교도관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수들은 사회에서 죄를 짓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도관 안 보는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죠, 그죠? 근데 그 교도관들은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자, 그 사람들은 같은 가옷에, 위치상으로 같은 곳에 몸은 함께 있지만은 분명히 서로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럴 때 우리는 교도관들을 리더라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함께 있다는 의미는 육체적인, 장소적인, 위치적인 그런 공간이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르는 것, 마음이 같은 것, 그것을 우리는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흐르는 상태에서 동일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죠. 이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나오겠죠. 포로로 잡혔습니다. 같은 얘기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와 이긴 자가 잡아온 사람들이 지키는 그 군인들은 분명히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르죠.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적군이죠. 우리는 그걸 적군이라 그러죠. 예. 서로 죽이거나 혹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적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은 같은 곳에 동일한 지역에서 지내고 있지만은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소위 당시에는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히틀러를 한번 볼까요? 히틀러.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몰아넣고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계를 전쟁터로 만든 장본인이죠. 그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반대죠. 그럼 왜그 사람을 리더라고 하지 않느냐? 동일한 말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다른 사람을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 무엇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같은 곳을 끌고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들의 마음은 히틀러하고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힌트가 하나 나왔죠. 그죠? 예. 끌고 가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강제적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혹은 어떤 파워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흘러서 같은 곳을 향해서 동일한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리더십의 본체라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강의하게 될 모든 강의 내용에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뭐가 기본이라고요? 함께하는 것, 동일한 곳을 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함께라는 의미가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조금 하다가 만 얘기가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했었죠. 경영학 교과서에 가장 혹은 리더십 교과서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내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마음이 참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리더십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동기부여에서 마음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리더십 이론이 그 이전부터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많이 변해왔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지금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을 향해서, 동일한 곳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가느냐? 이것이 리더십 이론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동일한 것을 간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합쳐서 가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은 욕구라는 것이 있다. 욕구가 뭔지 아시죠? 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 이론에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가 어떤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경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욕구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찾아보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포커스는 주제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가져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동일한 지점으로 동일하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얘기를 이해하셨나요? 혹은 그게 뭔가 허점이 없을까요? 예. 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동일하게 끌고 간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뭘로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욕구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를 채워주면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동물들이 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줘가지고 그 준 것을 원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리 갈 거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주고 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거래죠.
그게 뭡니까? 계약이죠. 자, 여태까지의 모든 리더십 이론은 사실은 계약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뭐에 근거했다고요? 예, 계약이요. 거래요. 주고 받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제가 지금 뭔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는 겁니다. 제가 받았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내놓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보상이라는 거죠. 주고 받는 겁니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걸 주는 겁니다. 먹을 걸 받았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감사하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주고 받고 계약이죠. 주고 받고 보상이죠. 모든 모티베이션 이론의 바닥에는 이 개념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리더십 이론을 이루고 있는 주제이자 테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칭찬을 해주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조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든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표 지점을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함께 가는 것과 끌고 가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리더십 이론의 근본은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예.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개념이 나왔죠. 함께 하는 것이고 동일한 목표 지점을 가는 것이었다. 자, 요게 이제 정의였죠. 리더십의 정의였죠. 근데 여태까지는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다. 그것이 일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세계이기는 합니다. 욕구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가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 이것이 욕구 단계 이론의 근본이고 이것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뭐 사람들의 성취 동기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언가를 주고 받아서 그 사람을 원하는 상태로 끌고 가겠다. 이것이 약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모든 리더십 이론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그게 허점을 발견하셨죠? 예,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함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끌고 가는 것이라는 의미는 가서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마음은 다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죄수들과 교도관의 마음 상태하고 어쩌면은 같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부릅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도관과 죄수와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듯이 욕구 이론이라는 것은 혹은 모티베이션 이론이라는 것은 혹은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했지 그것이 정말 진정 리더와 구성원들이 마음이 같아지거나 같은 곳을 향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경영학이 추구하는 동기부여 이론의 그것이 한계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이론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라는데 제가 굉장히 강조점을 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수와 간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전쟁포로에서 성자와 패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와 끌려오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리더십 이론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언가를 주고 받는 그런 이론에서 한 단계 이제 진일보해서 최근에 지금 소위 많이 그 유행을 하고 있는 리더십 이론은 뭐냐 그러면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론들, 즉 동기부여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무언가 주고받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관계의 리더십 이론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크게 묶어서 거래적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아주 쉽습니다. 그런 단어 외울 필요 없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고받아서 무언가를 주고받아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거래적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다 손 치더라도 같은 곳에 가 있더라도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와 간수와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이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뭐냐 그러면요, 리더하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 뭔가 서로 존경을 하거나 혹은 좋아하거나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세계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다. 즉 이제 최근에 정말 진정한 마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진정하게 조직의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리더를 따라갈 수 있는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이론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전의 거래적 리더십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본 주제는 뭐냐 그러면은 동일합니다. 마음의 세계인데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동일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이냐. 이것이 주제라는 거죠.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현대의 리더십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세계가 같아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마음의 세계가 같아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마음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같아지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론이, 리더십 이론이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독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들이 다 제거가 되고 나면은, 없어지고 나면은 리더하고 조직의 구성원들하고 동일한 마음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주고받거나 마음을 변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독들을 빼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들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리더십 이론이라는 것은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에 독을 빼면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진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독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